밖에 뭐 그런 식으로 지인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있다가 사진이 찍혔다고 하더라고요. 오정혁 씨도 소속사를 통해 3년 넘게 교제를 해왔다고 알렸는데요. 사실 소연 씨가 데뷔 전부터 정혁 씨의 팬이었다고 해요. 지난 2010년 한 방송에서 그 사실을 밝혔고 방송이 나간 이틀 뒤부터 만나기 시작했다고 하니 대단한 인연이죠. 필승! 정혁 씨가 군에 가 있는 동안에도 소연 씨는 SNS에 마음을 표현하며 고무신 잘 챙겨 신고 기다렸답니다. 오정혁 씨와 소연 씨는 시원하게 열애를 인정하면서 네티즌들한테 응원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반면 같은 날 열애설이나 최자 씨와 설리 씨는 이를 부인하면서 비교가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날 공개된 사진이죠. 서울숲 근처를 산책하는 두 사람의 모습이 찍혀 있는데요. 바로 FX의 막내 20살 설리와 다이나믹 듀오의 최자 씨입니다. 두 사람의 데이트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이 뭐 인터넷 매체에 제보가 되면서 이렇게 이야기가 커진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측은 소속사를 통해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다이나믹 듀오의 소속사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자 씨와 설리 씨는 친한 선후배 사이시고요. 그 이상에 대한 인정은 절대 없는 걸로 네,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다른 날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까지 올라오고 신발이 같은 것까지 거론되며 열애설에 대한 의혹이 풀리지 않았죠. 심지어 3년 전 한 네티즌이 올린 글이 두 사람의 관계를 예언한 것 같다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한 방송에서 설리가 한 말도 거론됐는데요. 남자친구 생기면 네.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해보고 싶어요? 산책 그런 거? 괜찮아. 사진 찍히면 어떻게? 이렇게 산책하는 영상이 찍혔는데 어떻게 믿겠냐는 반응입니다. 그 손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친근감의 표현이었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의미가 없는 거고요. 네. 양측을 믿기 위해선 좀 더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근래 이게 열애 중인 분들을 보면 나이 차이가 되게 많습니다. 옛날하고 정말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여성분들 이렇게 네. 아래 위로 폭넓게 네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아. 네. 그쵸, 지영 씨? 아, 빙고. 아래 위로 상관없어요. 예. 귀여운 눈이 빵 뚫리는 스타가 있습니다. 네. 물에 젖은 남자가 이토록 섹시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입에 물안경을 문 이 남자 이렇게 섹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 바로 확인 들어갑니다. 순정만화에서 걸어나온 듯한 비주얼, 누나들의 로망 이종석,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여심을 사로잡은 서인구, 2013년 가장 핫한 두 남자와 소녀시대 유리까지 대세 청춘 스타들이 영화로 뭉쳤습니다. 수영 국가대표를 꿈꾸는 두 라이벌의 꿈과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린 청춘 스포츠 영화 노브레신, 그 주역들을 만나보시죠. 가을의 노출 영화예요. 이종석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쩌면 좀 추억일 수도 있죠. 근데 아니 영화 네. 디스를 하세요. 야, 오늘 불안불안하다. 우리 정석이 빼고 합시다. 네, 인기도 별로 없고. 아, 저 네. 그냥 있을게요. 그냥. 아니. 약간은 좀 살짝 쌀쌀할 수도 있는데 스포츠라서 뜨겁습니다. 그 열정.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유, 말 잘한다. 이종석 씨가 네.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죠. 제가 대변했을 뿐이에요. 유리 씨는 처음에 남자 배우가 이 두 분이라고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다? 네. 왜 좋으셨어요? 좋잖아요.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두 남자와 삼각 로맨스를 펼친 유리 씨 정말 부럽네요. 키스 씬이나 뭐 이런 뭐 약간 달콤한 어떤 머리 냄새를 정솔이야! 머리 향기. 네. 제가 그거를 지켜보는 게 있었는데, 굉장히 NG가 많이 나더라고요.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 또. 아버님 역할이세요, 유리 씨. 극중 따님이 유리 씨인데요. 네. 유리 씨의 사위로 삼고 싶은 남자 배우는 솔직히 말할까요? 솔직히 진짜. 진짜로? 네. 섭섭해 하지 마. 둘 다. 그럼요. 둘 다 필요 없음. 이런 쓰레기들입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매력있고 영화를 찍으며 절친이 된 내 배우 분위기가 정말 좋았는데요. 특히 이종석 씨가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요.
형 반가우면 웜댕이를 한번 또 이렇게 아, 그렇게 그냥 서슴 없이 편하게 아, 워낙에 힙업된 웜댕이라 만져보고 싶었군요 한 번쯤은 대사를 조금